자,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에 접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거의 힘들어. 해설 보면 이제 나오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대로 푸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야? 아,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신 얼마 넣자? x 마이너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근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고 플러스 링크대로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y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얘 그대로 있었고, 이렇게만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그 꼭지점 좌표는 얼마나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얼마? 마이너스는 1. 근데 나는 얘 꼭지점 좌표 얼마? 마이너스 1, 2. 맞아?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얼마 나와?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1. 정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어떻게 평행이동량을